역시 대학 3, 4년 차 코딩에서 코어 모듈 중에서 오픈에시 첫 번째 오픈에시입니다. 주소는 openesh.openesh.ai. 오픈에시가 두 번 들어있죠.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됩니다. 오픈에시에서 한자로 직자가 적혀있죠. 그래서 뭐 한자 성어도 이렇게 있는데 발아 취직인가요? 거직? 발아 거직이네요. 그자로 봐야 되겠다. 사실 저도 한자 잘 몰라요. 발은 뽑는단 말이고 아라고 하는 채소. 발아 거직. 예, 요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인터넷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오픈에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. 요거는 여러분 들어오시면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.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.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전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죠. 오픈에시에서 이 사이트에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동작하는 코드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how openesh works. 요걸 설명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게 오픈에시와 관련된 그 related issue에서 related issues 수풀 구조입니다. 수풀 구조. 수풀은 숲이잖아요. 숲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상당히 재밌는 게 있는데 MIT에서 만든 배짜는 로봇이 있어요. 배짜는 로봇 봅시다. 유튜브에서 만든 볼까요? 유튜브에서 만든 요 녀석입니다. 요 링크를 제가 한번 걸어 넣을게요. I write pretty much all day. 지났습니다. And no, this isn't some alien plant species. So 화면이 잘 나오나요? This is actually a team of robots working together to build a structure by winding fibers into tubes. Step 1, the winding arm. 상당히 재밌는데 이거 나중에 보십시오. 링크를 걸어놓을 것 없이 여기 있는 주소 그대로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뜰 거예요. 그래서 MIT에서 만든 배 짜는 로봇입니다. 배를 짜는 로봇인데 여기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나 모양이 우리 오픈에시랑 굉장히 흡사합니다. 너무나 우연찮게도 아주 흡사합니다.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게 2018년 9월 26일 날 올라온 영상인데 너무나 우연찮게도 이 로봇이에요. 배를 짜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로봇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배를 아주 멋진 배들 이런 형태로 막 짜서 올라가는 겁니다. 서로 간에 소통도 합니다. 근데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이건 하드웨어 로봇이에요. 로봇이고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로서의 오픈에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과 굉장히 흡사하니까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링크를 해놓을게요. 그것이 이제 오픈에시 수풀 구조 설명하는 겁니다.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픈에시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에요. 이제 블록체인. 근데 기존의 블록체인과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코드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 사이트입니다. 여기에 워크플로우, 수풀 등등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코드가 들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